먹는 거 치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요. 먼저 말씀드릴 게 오늘 설명드릴 제품이 시트오르 아르기닌 부스터 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원료사를 컨택하고 제조사도 컨택하고 성분 배합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제품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아르기닌 제품들을 좀 다양하게 보면요. 아르기닌 함량이 몇 밀리가 들어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일단 성분을 잠깐 보면요. 한 포당 아르기닌은 4,000ml, 오르니틴 1,000ml, 아스파트산이 1,200ml, 타우린 1,000ml, 카르니틴 500ml, 여기 또 라이신이 500ml 들어가 있고요. 수박화피 추출물이라는 게 100ml가 들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량이지만 글루타민과 아미노산 혼합분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요. 상당히 유니크한 조합과 구성이라는 거를 알수 있을 겁니다. 라이신과 아르기닌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 그래서 넣었구나, 이렇게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맛잡는데 한 수개월이 걸렸거든요. 믹스베리라든지 다양한 베리 추출물들로 맛을 잡았고요. 이게 당류가 한 포당 0.4g, 400ml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했는데요. 각각의 특징들 몇 가지만 좀 집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오르 아르기닌 부스터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일단 아르기닌의 원료가 교화사, 이 미국산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르기닌 원료사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지만요, 대부분의 제품들은 국내 대상 원료를 쓰거나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화사는 상당히 오래된 아미노산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기닌 원료를 왜 남들과 같이 막 6,000, 7,000 막 이렇게 넣지 않고 4,000mg을 넣느냐? 아르기닌을 너무 고용량 먹을 때 약간의 이제 위장장애 이런 분들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NCF에서 성인 1일 적정 섭취량을 약 3,000에서 6,000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로 평균적으로 먹는 게한 1,000에서 2,000ml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4,000mg 정도 넣었고요. 원료 가격은 아르기닌보다 오르니틴이 한 6배 정도 높았고요. 아스파트산도 훨씬 비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르기닌 1~2g을 추가하는 것이 다른 성분을 늘리는 것보다 원가 절감은 더될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의 두 번째 특징은요, 아스파트산 1200, 오르니틴 1000ml, 수박화피 추출물 100ml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오르니틴과 아스파트산은요, 체내 아르기닌 대사회로와도 또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회로와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세 번째 특징은요, 라이신이 500mg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아르기닌 드실 때 주의사항을 찾아보면요,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광고법상 때문에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요, 아르기닌 때문에 이 라이신을 추가적으로 먹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아르기닌과 라이신의 관계는 조금 검색하시면 그 이유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 카르니틴 500ml, 타우린 1000ml가 함유되어 있다는 건데요. 역시 함량을 보면 뭐 몇십 ml 단위로 넣은 게 아니라 500단위, 1000단위까지 넣은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죠.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고함량의 아르기닌이나 여러 가지 아미노산 제품들을 먹게 되면요, 설사라든지 또는 뭐 복통이 유발을 낼수 있고요, 약간 울렁거림을 유발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르기닌 자체는요, 심근경색을 이미 한번 겪으신 분들을 이제 고함량 먹는다 이러면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요, 차라리 안 드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임산부, 수유부 섭취 당연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직접 연구개발한 시트오르 아르기닌 부스터의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르니틴, 아스파트산, 저 정도 함량을 넣었다라고 하면요, 아마 관계자분들이나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 원가율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최대한 그래도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에 맞춰 보도록 노력을 했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뭐 원료를 뭐 저렴한 걸 쓴다거나 함량을 낮추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제품 홍보해서 죄송하고요. 좋은 제품이라서 좀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리틀스의 이 제품, 아르기닌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길 바라며요. 혹시 저희 더 리틀스 제품 중에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제품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또 영상 하나씩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